인간은 좀 더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 건물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댐을 쌓고 다리를 놓는다. 이처럼 인류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건설 기술. 이를 연구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다. 건설과 국토관리 분야의 원천 기술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기술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찾아간다. 지난 1983년 재단법인의 형태로 처음 문을 연 이후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거듭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내 유일의 건설기술 전문 연구기관인 만큼 다른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는 달리 특정한 분야에만 연구를 집중하지 않고 건설 품질, 교량, 도로, 지반, 터널, 수자원, 건설 환경 등 건설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연구원은 1983년도에 개원한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건설 및 국토관리 분야 원천 개발 및 성과 확산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첫째로 정부 정책을 수행하고 지원하며 둘째로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각종 국가 현안과 사회 이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 국토기술 분야의 싱크탱크이자 액트탱크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과 국토관리 분야의 싱크탱크이자 액트탱크로서의 역할과 기능 수행에 매진해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간의 연구 성과와 더불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기업 기술 지원과 기술 사업화 등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대표적인 성과물들을 살펴보자. 오래전부터 세계적인 명소로 알려져 있거나 한 도시의 상징이 되는 다리는 형태가 아름답기도 하지만 구조적으로도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축적된 공학기술을 바탕으로 세계가 놀랄만한 다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인프라구조연구실. 세계 최초의 초고성능 콘크리트 사장교 기술인 슈퍼브릿지 200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 사장교는 탑에서 비스듬하게 친 케이블로 교량의 보를 매단 다리를 말하는데 슈퍼브릿지 200의 개발은 그동안 사장교 건설 부문에서 해외에 의존해오던 기술을 100% 국산화할 수 있게 됐다는 점과 세계 최고의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국가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세계 1등 기술을 확보해야 되고 세계 1등 기술, 월드베스트 테크놀로지를 목표로 해서 한 것이 슈퍼브릿지 200인데 현재 주로 사용되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수명은 2배 이상이고 강도는 4배 이상 되는 그런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개발하고 이것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은 사장교라는 서해대교처럼 케이블로 지지하는 장대 교량에 적용함으로써 공사비 자체를 20% 줄이고 수명은 200년까지 확보하고 더 아름다운 교량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것입니다. 첨단 재료 기술과 장대 교량 기술의 융합을 통해 개발된 세계 최고 수준의 사장교 기술 슈퍼브릿지 200. 이 기술의 핵심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콘크리트 제조법을 살펴보자. 고분말 혼화 재료를 사용,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을 채워 압축 강도를 증가시키는 한편 일반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되는 굵은 자갈과 같은 굴재 대신에 강섬유를 최대한 많이 섞음으로써 콘크리트의 인성을 높인 것이 초고성능 콘크리트 제조의 핵심이다. 이렇게 제조된 초고성능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가 200메가파스칼에 이른다.
이는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5배 이상 강한 수준이다. 또한 내구성에 있어서도 기존의 콘크리트와 비교할 때 2배 이상 높은 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슈퍼브릿지 200을 개발한 이후 이론과 실물 실험 등을 통해 구조 안전성 확인을 꾸준히 진행해왔고 지난 2009년에는 2년여의 설계 시공 과정을 거쳐 연구원 내에 초고성능 콘크리트를 활용한 보도 사장교를 만드는 데에도 성공했다. 초고성능 콘크리트 기술은 프랑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인식해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발된 슈퍼브릿지 200은 해외 교량 건설 수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네, 해외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입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가격 경쟁력입니다. 단순한 저가가 아니고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저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비를 20% 정도 줄였습니다. 가격이 싸면은 저희 생각에 사장교 수주 자체를 최소한 20%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고 대기업 진출 하나에 중소기업들 전문 건설업체가 예를 들면 저희 슈퍼브릿지 200 같은 경우에 최소한 1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인력 고용도 그렇고 국부 창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창조 경제 구현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도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 친환경 건설 기술의 요람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도 이와 관련해 그린홈 기술을 꾸준히 연구해왔는데 그 성과물 중 하나가 지난해 연구원 안에 세워진 국내 최초의 고층 아파트형 제로카본 그린홈이다. 모두 8층 규모인 이 건물에는 초고효율 건축 자재를 도입한 한편 냉난방 에너지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패시브 하우스 기술과 신재생에너지 원인 태양열로 전기를 생산하는 액티브 하우스 기술을 적용했다. 패시브 하우스 기술로는 초단열 진공유리를 사용한 고기밀 고단열 창호 시스템, 단열재를 내장재가 아닌 외장재로 시공하는 고성능 외단열 시스템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목재 펠릿 보일러 등이 있고 액티브 하우스 기술로는 외벽에 설치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지붕 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모듈이 대표적이다. 제로카본 그린홈은 특히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패시브 하우스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 창호 대비 3배가량 단열 성능이 좋은 고성능 초단열 시스템이 그중 하나다. 건물 내 열 손실의 40%를 차지하는 창호의 성능을 개선시킴으로써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인 것이다. 기존 유리창에 비해 열 손실량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초단열 진공 복층 유리도 제로카본 그린홈에 적용된 중요한 요소 기술이다. 창호와 벽체가 만나는 모든 공간이나 벽 속 전선 배관 등에 기밀 테이프를 적용해 창호의 고기밀화를 실현, 단열 성능을 높인 기술이다. 지난 2008년부터 다른 연구기관들과 공동 개발해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그린홈 기술.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에너지 절약 대책이 시급한 주택 부문에서의 에너지 절감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크게 감소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로카본 그린홈에 적용된 기술들이 결국은 경제성을 확보하고 현장 적용 성능을 확보한 후에 실질적인 공동주택 현장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술적인 개발 업그레이드와 그리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그런 고급 성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향후에 국내에서 지어지고 있는 공동주택의 다양한 실증 현장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활발한 연구는 기업들과의 공동연구로 이어져 의미 있는 성과물을 내놓기도 한다.
최근 연구원은 한 중소기업과 함께한 연구에서 건물 냉방 에너지 절감을 위한 태양열 취득 열량 측정 장비의 개발에 성공, 해외 수출까지 진행하고 있다. 태양열 취득 열량 측정 장비는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고기능성 유리, 창 유리용 필름 등 에너지 손실을 막아주는 다양한 창호 기술 개발에 꼭 필요한 장비다. 태양광 측정 장치는 우리가 인공 광합물을 제작을 해서 인공 광합물을 통해서 우리가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일사량 획득 개수를 우리가 측정을 해서 정량적으로 수치화 시킨 그 열량을 측정해 주는 장치입니다. 태양열 취득 열량 측정 장비는 창호나 유리 등 건물 외피 투과체를 통해 실내로 들어오는 태양열 취득 열량, 즉 태양 에너지를 측정하는 장치로 특히 기술의 핵심이 되는 태양광과 유사한 인공광원의 개발은 연구원의 지원과 신뢰를 바탕으로 개발됐다고 하는데 빛 환경과 관련한 건설 기술 분야에 국내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발된 태양열 취득 열량 측정 장비는 이 분야 발전에 초석인 동시에 우리나라 미래 에너지 연구를 책임질 장비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중소기업 지원은 활발한 기술 이전 사업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린빌딩 연구실에서 개발한 창호 성능 보완 기술도 중소기업에 이전한 기술 중 하나로 기존의 문풍질을 개선한 기술 제품으로 만들어져 생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창호로 새어나가는 건물 에너지는 약 40%. 이를 막을 수만 있어도 건물의 냉난방 사용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터. 문풍지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기를 피우고 문을 닫은 뒤 창호 안에 압력을 높이자 문틈을 통해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번에는 성능을 보완 개선한 문풍지를 창호에 설치한 뒤 똑같이 연기를 피우고 상황을 지켜봤다. 창호 안의 압력을 높여도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연기는 미미한 수준이다. 창호를 통해 새어나가는 냉난방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잡아줄 덧댐 창호 기술도 있다. 일명 뽁뽁이라고 불리는 에어캡을 보완한 것으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만들어졌다. 불투명한 에어캡과 달리 투명해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덧댐 창호 기술의 에너지 손실 방지 효과를 태양열 취득 열량 측정 장비를 통해 알아봤다. 인공 광원을 쏘인 뒤 덧댐 창호와 일반 창호 안의 온도 차를 비교하는 실험이다. 겨울철 실내 난방을 조건으로 실험했을 때 덧댐 창호 기술 제품을 설치한 내부 기온이 일반 창호의 내부 기온에 비해 약 3도씨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을 통해 그 효과가 확인된 기술 제품은 현재 한 중소기업에 의해 생산돼 가정이나 공공기관에서 쓰이고 있다. 간단한 시공이지만 기밀성을 64% 이상 높일 수 있어 20% 이상의 냉난방비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특히 이 기술 제품들은 저렴한 비용으로도 시공이 가능해 저소득층 주거 환경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효과적이다. 한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술을 이전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선 지금의 기술력에 더해 앞으로도 연구원의 도움으로 제품의 기능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지금 현재 저희 제품에 대한 내구성이나 그다음에 기능성의 향상을 위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건설기술연구원의 그 기술 자문을 받아서 제품의 내구성과 기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건설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건설기술 선진화, 사회 간접자본의 구축, 환경친화적 건설기술의 개발 등 그 역할 수행에 힘써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금까지의 활발한 연구활동과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연구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부터 첨단과 기술까지 누구나 어떤 아이디어라도 제안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